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9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장관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조국 일가 구속영장 임박하자 판사 급박 시작한 정권이다. 조선일보는 이번엔 조국 모친 일가족 전체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일보는 조국 사태 책임은 없고 수사 고통 부각시킨 검찰개혁 발표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조국 블랙홀 두 달, 대한민국이 실종됐다. 매일경제신문은 법무부 감찰권 행사, 검찰 수사의 중립성 해칠 위험 크다라면서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조국 지지자들은 검찰이 무리하게 조국 일가를 수사한다고 말합니다. 문재인과 조국을 반대하는 진영 사람들은 검찰을 압박한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조국 동생 영장 기각을 두고는 정권이 판사를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리적 판단에 따른 구체적인 팩트보다는 진영 논리만 난무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가족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본인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한 데서부터 문제는 사실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은 법무장관 할 일과 검찰총장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현실은 양 진영을 넘어 국민들이 상당수 문재인 조국 지지파와 윤석열 검찰 지지파로 갈라지는 국론 분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조국 사태로 점점 더 문재인 정권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7천억 들인 멀쩡한 원전 강제 폐기 문 개인의 나라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원전 1호기 연구 정지한 심의 결정을 예정하고 있다. 2012년 1차로 30년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서 7천억을 들여서 9천 건의 설비 교체로 2022년까지 10년 연장했는데 그 10년 연장도 되기 전에 2022년 되기 전에 연구 정지 결정을 하는 데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뒤에 고리 1호기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30년 지나 폐기했으나 10년 연장한 것이죠. 문재인 정부 출범식에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고리 1호기 폐쇄할 때 마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이 실천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전 세계적으로는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월성 1호기 경우도 30년이 지나 10년 연장했으나 곧 폐쇄될 날만 남은 원전입니다. 그런데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를 마치 탈원전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고리 4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면서 기존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의 폐쇄되는 그두 개의 원전보다 많은 발전량을 갖고 있는 신고리 4호기가 상업운전을 함으로써 원전 총 발전량은 줄어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탈원전은 전혀 아닌 것이죠. 거기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공사를 재개했기 때문에 향후에 원전 발전량은 더 늘어날 것이고 향후 10만 년간 보관해야 할 사용 후 해결료 문제는 지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경제개혁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프랑스 마크롱의 경제개혁 리더십을 보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순환이 계속될 뿐입니다. 자본주의 세계가 가져온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단행하지만 전 지구적으로 경제 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경제 위기는 유럽으로 건너갔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08년 경제 위기, 공황적 위기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중 무역 전쟁을 비롯한 경제 강대국의 경제 전쟁이 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크롱의 노동 정책은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왔습니다. 최근 상황은 소강 상태라고 할수 있는데 문제는 잠재되어 있을 뿐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하야코와 같은 노동과 자본간의 계급 전쟁이 지금 일시적 휴전 상태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회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자신이 수사 대상인 사건 수사 말라고 검찰 압박한 법사위원장으로 라며 비판하고 있고, 동아일보는 민생 외치며 협치의 장 거듭찬 집권당 대표를 역시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을 수사할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위반을 떠나 삼권 분립에 위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는 상황까지 간것 자체는 굉장히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국회의원과 다른 야당 대표가 함께 하는 자리에 여당 대표가 의도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정상 운영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이죠. 지금 한국 정치가 거리에서 광장에서 진행되는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정치적 의도로 강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내년 총선 앞두고 혁신도시 시즌2 군불 때는 여당 이미 옮긴 공기업들 역효과 논란부터 제대로 살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호로 공기업들 망치는 일 없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인구의 지역 분산과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런 효과보다는 정부의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고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시켰으며 비효율적인 공공기관 운영 그런 측면이 지금 굉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공기업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 이것은 정말 졸속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대기업 관련 상경신문은 복합위기 헤쳐나가는 국가대표 기업들의 선전이 반갑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삼성전자 3분기 잠정실적이 매출액 62조에 영업이익 7조 7천억 원, LG전자 매출액이 15조 7천억 원에 영업이익 7,811억 원, 삼성중공업이 1조 1천억에 달하는 수주를 달성했다라는 수치를 지금 공개하면서 국가 대표 기업들의 선전이 반갑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일본의 경제 보복,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상한 등을 내세워 대기업이 해외로 투자처를 옮긴다는 등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으로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수치상으로 재벌 대기업의 실적이 호전되니까 선전이라고 또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사설 제목이 국가대표 기업이라고 말했듯이 정부는 여전히 재벌 대기업을 앞세운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정부가 높은 이익을 실현할 조건을 재벌 대기업들에게 마련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중소 영세기업이라든가 노동자, 서민, 최저임금 노동자, 청년 실업자, 가난한 노인들의 문제를 도의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관련 상경신문은 연봉제 폐지, 호봉제 도입, 지하철 노조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직무성과 연봉제와 호봉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임금 체계에 있어서 연봉제는 옳고 호봉제는 나쁘다 하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노사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임금 체계를 일방적인 잣대로 선악으로 구분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공공기관이나 직종 등에서 무조건 성과 배분을 적용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그 임금 체계의 복잡성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노동시장 유연화의 속에서 임금 체계를 유연화하려고 하는 자본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복합 쇼핑몰과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소상공인 시민 의견 모두 반영한 공론화 새 모델 창원 스타필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이 참여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결정을 했다. 이것이 숙인 민주주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때 같은 방식을 지금 도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할 때도 뭐 숙인 민주주의라는
그런 좋은 표현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그 위원들을 결정하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 결국 정부 정책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들러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비난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경우에도 100만 창원 시민을 대표하는 200명의 위원들을 선정할 때 객관적 기준이 과연 있었느냐, 과연 그들이 창원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공론화를 위해서 결정했으니까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 관련해서 매경신문은 이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해 꽉 막힌 한일 관계 돌파구 찾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회성 만남으로 한일 관계가 해결될 수 없겠죠. 그렇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번 만나면 해결되느냐? 또 그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제국주의 침략의 가해자인 일본이 먼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일회성 만남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0월 9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